신임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준신 변호사 임명된 지뭐 28시간 만에 자진 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철회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인데 아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학교 폭력 문제 이게 다시 불거졌는데 여러 가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인사 검증 예. 문제 아니면 아들 문제, 예. 그다음에 아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정 변호사가 대응했었는지. 을 최근에 두 명의 아들이 온 국민을 열받게 내렇죠 네. 박상도와 그 아들, 그다음 정순신과 그 아들, 음. 한동훈과 그의 딸까지. 네. 어, 정말 이사 이세 어, 정말 저는 자식들 문제는 우리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음. 윤선열 한동훈 너무 가혹하고 티끌을 태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여론이 있는 음. 거고 당하기 전에 수사 한번 받아봐라는 겁니다. 네. 박상도와 각상도 아들. 수사 제대로 받지도 않았잖아요. 음. 아들은 기소도 안 했어요. 검사 네. 검찰들이 이제 더 열심히 수사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직 검사죠? 전직 검사 네. 박상도도. 자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일당이 사줬는데 5,17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음. 윤석열과 아버지도 부자 지간이잖아요. 네. 아버지도 아들도 수사. 아, 자 박영수와 딸. 네. 이 구속장 청구서 보면요 부, 부산 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돼서 문제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 봐주게 한게 박영수하고 윤석열인데 왜 영장 청구 안 합니까? 그다음에 자금난에 빠졌을 때 돈이 없는 김만배를 위해서 박영수가 나섰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음. 여기에도 나와요. 지들 도 어쩔 수 없어놓은 것 같아요. 네. 박영수와 딸 수사 안 받고 있죠? 음. 한동훈과 딸 정순신과 아들 지금 다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음. 자 정순신 문제는요,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 경찰에도 자존심도 없고 경찰도 수사 역량 이 있는데, 그고 국가 수사본 만들어서 큰 문제는 없이 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정치 검찰을 안 쳐요? 그것도 윤석열의 법대후배, 서울대 법대후배, 음. 한동훈과 이원석의 동기, 사동기.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때 차장 검사급인 인공감독관 하는 사람을 안 쳐요. 이거잖아요. 음. 니들이 수사를 알아? 니들이 무슨 수사권 독립 이건 야이 윤석열이 녹취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 뭐, 황우나 같은, 자, 하우나 같은. 애들이수사 독립을 이이야기한다고 음. 완전히 경찰을 표 i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 측근인 정치 검찰을 심어서 c k 찰이 chicken, c h

후보 3명 중에 사실상 네. 예, 치한 정감 자리 맞지 않는 다른 경찰 후보 두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변현선가내정은게 아니냐 이런 얘기 가 나왔던 거죠.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국가수사본부에도 검찰 출신 올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아, 소문도 있었죠. 국정원 기자실 정도 갔죠 네. <laughs> 무슨 교육부 장관 보좌관도 정책 보좌관도 자기 음. 스스로도 교육 잘 모른다는 애가 같죠. 검사 출신이 그것도 현직 검사 같죠.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전부 다 검사 출신이죠. 음. 공직 기관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죠. 법무부장관도 탈검찰하자 그랬는데 검사 출신이죠. 네, 그렇네요. 네, 차관도 검사 출신이죠. 인, 심지어 민정수석실 네. 조국이 했던 민정수석이니까 열받아 갖고 없애버리고 음. 인사 검증단도 관리단도 법무부에 검증단을. 있죠. 전부 다 네. 정치검찰이 했어요. 자 무조건 경찰 이 인자로 심어야 돼요. 네. 경찰의 자존심과 수사역량을 짓밟아야 돼요. 음...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반발했던 애들 그 전에 전부 다 좌천시켰고요 네. 반발했던 사람들 음... 윤희근은 경찰 역사상 가장 치욕의 경찰청장이 될 겁니다 이태원 참사도 막지 못했죠 1박 네. 2일간 어디 있었는지 지금도 밝히지 않죠 음... 일선 경찰만 구속시켰죠 저하고 서울경찰 쏙 빠져나갔죠 음... 그리고 경찰관 됐던 사람들 전원 좌천시켰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 검찰 출신 왔는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네와 아니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입장이 없으나 이런 거 모르겠는데 음.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물어봐요 음. 그럼 경찰청장한테 물어보지 지금 그걸 물어볼 때미가래요 아니 그럼 발표됐 있을까 물어보지 뉴스 잡힙니다 <laughs> 네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어보시죠. 국가수사본부장의 네. 윤석열 측근이 한동훈 동기고 왔는데. 너는 경찰청장으로서 생각이 어떠냐, 자존심 높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경찰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지금 저한테 물어봅니까라고 지금 음, 물어볼 때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윤니그은 경찰 세상 이미 경찰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가장 치욕적인 음. 항의에서 사표 하나 못 내고, 이러면 억소리 한번 못 내고 아예 정치 검찰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네. 그런비판 받고. 그래서 정순씨는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 검증은 안한 겁니다. 음... 같은 검사 출신이니까 인사 검증을 안 했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건 50%만 맞습니다. 국가 수사본부장은 이미 내정해서 저는 몇달 전부터 내정됐다고 봅니다. 네, 준비 시켰고 음... 그래서 정순씨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야기가 슬슬 나오잖아요. 아, 내가 수사를 많이 봤던 경험을 네. 경찰에 도입하기 하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 음. 수술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네. 그랬는데 그거 몇달 전에 이미 아하. 내정하고 준비한 거죠 멘트를. 그래서 검사 출신과 검증 안 되고 맞습니다 네. 50% 남은 50%는 아니다. 이미 내정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심지어는 폭 학폭, 심각한 학폭과 심지어 부모한테도 교육 기술을 공고했잖아요. 네. 아들한테만 여러분 전학 조치나 봉사나 과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라요 반성 요구한 게 아니라 음. 부모와 사사건건 맞고 있다 부모가 다 고쳐온다 네. 부모도 교육 기술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공고를 음. 한 겁니다 학 포기해서 네.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정순 씨 나서서 원갓가처분이니 집행정진이 소송한 사례도 네. 그것도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서 직접 뭐~ 예. 자기가 인권감독관 때 쓰던 일이니까 네. 직접 이름도 올렸잖아요. 음. 변호사 이름 올렸잖아요. 예. 아들의 변론에. 그래서 이 뒤에 부모가 있었다. 예, 아들 뒤에 변호사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집요하게한게 어, 정치 검찰로서 사건을 얼마든지 조작하고 뒤풀시다라는 자만심도 작용했을 음...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끌어서 네. 거기에 이제 명 대입에 유리한데 아닙니까? 이른바 흔히들 말하는 명문대를 가는 유명한 곳이잖아요. 음. 강원도 있는 민족사관학교 아닙니까? 네. 시간을 끌어서 전학을 안 다니고 2학년까지 마치게 하고 결국에는 네. 최대한 끈당한... 우수한 그 조건을 활용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정시로 서울대 정시로 들어갔다는데 네. 서울대 정시 입시 요강에 보면 학교 안팎의 징계에서 감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입시 전문가들이 하면 음. 대부분 서울대는 수능 최고 점수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최상위권들이 점수가 비슷하다는 거, 거예요 예. 그럼 뭘로 떨어지겠어요 음. 이뭐 학내 징계 뭐 이런 감점, 것은 결정적이 될수 있다는 거 물론 그걸 몰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입시 전문가들이 나중에 좀더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징계 네. 사실을 숨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뭐 서울대 전형 방법에 보면은 네. 교과의 영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함 이렇게 돼 있고 네. 또 학내외 징계 여부 및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니까 감점 요소로 돼, 돼 있잖아요. 있는데. 예. 근데 굉장히 심각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음. 당하잖아요. 전학이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반성 뭐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과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음.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그래서 이런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아, 수사를 받아야 네. 된다. 아니 조국 장관 아드님은 아들은 네. 오픈북 시험 봐가지고 지금 업무방해로 규제됐잖아요. 음... 그 대학이 업무방해라고 주장한 적을 여러분 본 적이 없으시죠? 네. 그 대학이 오픈북 시험 봤는데 아버지한테 도움 요청했다고 업무방해 받았다고 할까요? 아마 질문하도 음... 아마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유쾌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걸 네. 뭐 형사처벌하거나 업무방해로 하냐 음, 음, 이런 음.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상식으로 그렇지 겠어요 오픈북인데 예, 여기서 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전도 막찾아 오픈북이라는 게막 찾아본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터넷도 찾아볼 거고 예전에 네. 저도 대학 다닐 때 오픈북 있으면 막법좀막 찾아보고 음. 다 찾아보고 쓰는 거 아니에요 오픈북이니까 네,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서 자 이제 그것과 이제 비교가 된다는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 나오고, 네, 도대체 어떻게 서울대 갔을까? 음. 피해 학생은 성적도 건드북지라고 자살까지 시도했다는데. 그때는 선택을 시도했다. 그것도 너무 끔찍한데, 네, 본인은 소송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민족 사원 학교의 역량을 최대한 악용하고 음. 활용하고, 네, 그 다음에 정시 점수 어떻게 어쨌든 좋게 맞았겠죠. 100% 반영이니까요. 맞고 반성도 안 하고 수능 점, 예. 뭐 이런 과일 같은 것도 엄청해서 가능성 있죠. 뭐 그런 알 수가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이자들 행태를 봤을 때. 음. 그래놓고는 감점을 어떻게 숨긴 건지, 솔재가 어떻게 봐준 건지, 누락이 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필요하다는 거예알 수가 없다. 네. 네,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A 군 말고 또 B 군. 그러니까 피해자 두 명이라는 뭐, 얘기가 그만도 도 그만둔 것도 반성해서 그만뒀다 정순씨 그랬잖아요. 추정한 기자들 입장은 다릅니다. 네. 비군과 시군이 더 있다는 것이 음. 본인도 알고 네.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던 거예요. 음흠. 자, 애군에 대한 피해도 너무 심각한데 글로리 시즌 글로리가 지금 시즌 원이 나왔잖아요. 삼 월달 시즌 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글로리 시즌 쓰입니다 아, 시즌 3이니다 네. 네. 오히려 자, 그러면 정순신 변호사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네. 근 그런데 비군과 시군이 더 있다. 음. 못 버티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비열하게 또 비열하게 지 후배고 지 동기들이고 제 측근이니까 분명히 네가 잘할수 거라고 시켜놓고 가서 경찰을 장악을 해놓고 음. 제일 먼저 꼬리짜리 한 겁니다 또 입장도 없어요 입만 열면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독극물을 퍼뜨리는 한동훈 씨왜 그렇게 말 많이 하고 말 못해서 안달이 나오고 막 부들부들 달려들면서 야당 의원들한테 그 다음에 윤석열로 안 하는 도스뜨병을 본인이 자차 면서하면서 네. 출근했을 때난참 재밌대. 바쁘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딱 계단에 멈춰 있어요. 기자도 올 때까지. 음... 뭐, 취입장 내려고 정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법무장관이 나서서 야당 대표 공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박정희자님. 음... 예민한 사건, 정치 사건은 법무장관 답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음... 보고 받지도 않고 개입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일수록 음. 법무부는 지켜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언급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들어 너무 수도없이 많이 들으셨죠. 지금 한동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토착 비리 이재명 토착 비리래 유죄 추정하고 피셜 공표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러잖아요. 이 체포 동의안이나 군증제 너무 부당하다 조목조반박 했다니.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가서 하십시오 네. 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놈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정순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불나불거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야당 의원들 사건이나 야당 의원들 질문만 있으면 그리고 막 헛웃음 치면서 음... 굉장히 모욕적인 자세를 보지잖아요 막키로치 자세 쳤다가 헛웃음도 쳤다가 네. 질문 수준이 이게 뭐냐고 막 따졌다가 지금 정순이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 인사 검증된 뭐라는지 아세요? 요놈들 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직무유기로 전원 구속시켜 있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음. 자 우리가 정순씨를 검증했는지 여부 자체를 알려줄 수가 없대요. 음. <laughs> 인사검진단 아. 설치 이유가 민정수석실은 밀실에 서 우리가 모든 걸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다 해놓고 검증했는지 여부도 안 알려준대요. 음. 이렇게 권력에 처해서 이렇게 말장난을 해도 됩니까? 아. 기자님들 정말 그런 말장난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융단폭격을 해야죠 기사로 예. 기자 칼럼이라도 쓰셔야죠 아마 이게 파장이 좀 커질 것 같고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고 한동훈 장관도 오늘 이제 국회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아니 아침에 법무부 출근할 때는 또왜 그거 네. 서로 대화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보통은 (8시 반에서) (9시면) 출근하는데 당연히 듣다가 지금 음. 물어봐야죠 기자들 안 물어봤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물어봤는 한안 말도 안 했었지.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네. 아무튼 검증 여부를 안 알려준다고요? 검증 여부. 어쨌든 뭐하로 설치했어? 그러면 세금 드려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 인사 어, 이 라인에서 뭐 추천받은 것을 이제 검증하고 일차로 뭐 이제 인사정보 검증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뭐 얘기 안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한번 들여다 봤을 것 같은데 네. 들여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안 걸러졌다. 안 걸러진 건지 그리고 이제 질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했다고 네, 인사 행정 소송 네. 관련돼 있냐 본인 뭐 부인 어, 존속 비존속 그 얘기했는데 아니요라고 했단 말이죠. 정순이 거짓말했다고 나오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죠. 음. 근데 이거 정도는 금방 파가하지 않을까요? 당시 2018년 캐피트 보도 가 크게 나갔잖아요. 크게 나갔고 그때. 네. 중앙지검장이 인권감독관이요. 그것도 인권감독관이에요. 인권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네. 인권 침해를 감독하는 자리에 있어요. 거기 있었고 한동훈은 네. 뭐 장관이나 본기요 그런 검찰에 소문났을까 안났을까요? 났을까요? 검찰이 정보가 제일 빠른 곳이잖아요. 국정원보다. TBS 보도할 때 익명으로 했어도 다 알겠죠. 네. 검찰, 검찰 고위 간부라 나오잖아요. 네. 한동훈이 몰랐을까요? 윤선이 몰랐을까요? 음. 당시에 자기 사단들 챙기나 정신 없는 자들인데. 정치지하고 자기 특수한 아이들 네. 다 챙기고 있을 때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거짓말 한 거로지 금 뭐라 가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죠 음. 몰랐을 리가 없죠 그다음에 세평도 하잖아요 다 네. 저희. 간단한 예를 들면 무슨 학술진흥원장 이런 자리 에갈 때도요. 음. 세평 경찰이 저한테까지 전화로 물어봐요. 그 사람 뭐평에 어떠냐라고. 네. 세평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 세평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제가 경험 이 있으니까 음. 아주 낮은 지기도 물어본다니까요. 파악을 하, 해보고 네. 있는데 왜 이게? 소장님이 음. 마당발이니까 뭐 마당발 소문서가 물어봅니다 <laughs> 아니 그런 거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경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혹시 <laughs> 나쁜 놈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약해져요. 네. 아 맞아요. 나쁜 놈이 가서는 안 되죠. 아 방금 말한 사람이요, 뭐 제가 아는 범인에서는 뭐 비교적 평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 이렇게 네. 제가 대화를 해준 사람 이 여러 명 있어요. 음. 거기서 안 나왔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주변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음. 본인이 그리고 떠들썩하게 자기 이름까지 걸어가지고 소송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좀이 사안을 수습해야 될지 지금 보니까 그 질문하는 그 질문서. 더 이제 강화하겠다 뭐이 정도의 대책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대책은 당연히 나와야죠 네. 그리고 어~ 예를 면질문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왜파가지 않았는지 음... 직무유기를 한 거잖아요. 봐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검증 소리 아니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국가수사본부장 꽂으려고 내장 해놓고 네. 경찰의 자존심을 짓밟고 경찰을 음. 검찰의 수하로 두고 네. 그리고 경찰을 더 장악하려고 유니근이나 유니근만으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아예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앉혀 장악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음. 야당과 이재명 주기 수사만 계속 하려고 네. 그러려고 작자가 보낸 거니까 검증 부실이 아니라니까 물론. 검증 부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나와야죠 그뭐 음... 제도 개선 안 나온 건다 좋고요 그러나 뭐... 이 사건의 본질은 검증 네. 부실이 아니다 음... 고의로 검증을 안 하고 내리꽂은 거다 정치 검찰 독재 국가 집권남용 네. 정치 검찰 범죄 국가의 비리가 드러나 하나 제대로 드러난 거다 음... 그게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리 시즌 3로 학폭의 심각성과 그다음에 학폭 가해자 집단이 특히 부모가 고위층일수록 음, 다 그러지는 음, 않겠지만 네, 이렇게 네. 뻔뻔한 짓을 정치 검찰이란 자들이 하, 자행했다 음. 거기에 아들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자들의 평소 생활 생활 태도 다 드러나죠 빨갱이 학생이 음. 자기 친구를 후배를 빨갱이로 하는 거 그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런 거. 그거를 어디서 들었겠죠 들었거나. 부모님 아 부모님 아니면 일베 아니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죠 누가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친구를 빨갱이로 봅니까? 그다음 특정 신문 보면 빨갱이 아마 한겨레 신문인 것 같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요. 아하. 자 한겨레 신문 보면 빨갱이다. 음. 제주도 사사망쟁 이 후에 제주도시 신 빨갱이다. 음. 이거 극우 극단 일베 집안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다들의 음. 습성이 드러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 결국 아는 사람 피해자. 많아서 소송 다 이긴다. 음. 뭐뇌물뇌물 네, <laughs> 받아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형 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런 주을 아, 여기저기 내물 받아 뭐뭐돈 음, 음, 음. 많이 받았던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 비슷한 이야기도. 네. 그거 자식이 그 어떻게 알아요? 봤기 때문이나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음, 검사는 뭐 내물 받는 직업이다 이런 어, 얘기까지 그러니까.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까. 네. 아, 그 나오는 그런 충격적이다 네. 이런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저것을 네. 자식이 부모한 부모가 하는 걸 봤거나 음. 부모한테 직접 들었거나 그지 않고 어떻게 네. 고등학생 저러냐라고 다닙니까? 그래서 결국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는 정 씨의 정군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증세를 겪었다고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증도 우울, 예. 공황 장애 이걸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안상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걸로 알려지고 그 있는 거예요. 빈 이야기도 지금 안나오잖아 입시가 네. 어떻게 됐는지라든지 분명히 더큰 표를 봤을 것 같은데 음. 그 다음에 정순신이가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거의 뭐 장관보다 더한 권력자 자리잖아요. 경찰청장 인자니까 음. 그런 순간 그 집안이나 그 지인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아하. 아들이 네. 저런 짓을 했었는데 네. 보통 저런 짓하면 고위 공무원은 어떻게 문제가 될까 막 말이라도 무조건 음. 잘못했습니다. 제가 해초를 때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하고 끝내잖아요. 사과하고 네, 네. 심지어는 그렇죠. 부모가서 무릎 꿇기도 하고 음. 제가 어? 경찰인데 우리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막 영화 같은데 보면 부모가 그게 아니라 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다가 피해자한테 계속 이 차가이를 부모가 주도해서 했다니까요. 아하. 소송을 그 소송까지 얼마나 지배하게 했겠어요? 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피해자, 당사자, 부모님, 가족, 지인들은 얼마나 충격과 공포에 또 떨었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학교에서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1년 넘게. 그 소송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네. 음, 그런 상황이었을 수밖에 없는데 자이 파장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고.